선배와 둘이서 회사 당직을 섰던 날 선배가 들려준 이야기다. 선배는 대뜸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된 친구가 있다며 사연을 털어놨다. 단순히 서로 사는 것이 바빠서 그런 건 아닌 듯 했다. 때는 선배가 전문대에 다닐 무렵, 하루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고 했다. 나 아르바이트 면접 보기로 했어. 꽤 괜찮은 일인데 너도 같이 안 할래? 그 무렵 매일같이 과제에 치여 살았던 선배는 처음에는 거절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날따라 유독 밝은 친구의 목소리에 어떤 일인지 궁금해졌고, 친구가 면접을 보러 가는 날 동행하기로 했다. 그렇게 약속 당일 선배는 친구와 함께 아르바이트 장소로 향했다. 익숙한 거리와 처음 보는 길을 번갈아 가며 걷다 보니 대략 어디쯤인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다. 그렇게 20여 분 정도 걸었을까. 저기야. 친구가 가리킨 곳에는 아주 평범한 헌책방이 있었다. 친구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고, 선배는 가게 앞에 늘어선 책장에 어떤 책들이 있는지 둘러보며 친구들 기다렸다고 한다. 그때 문득 가게 유리문 쪽으로 시선이 갔는데, 그곳에는 아르바이트 모집 벽보가 붙어 있었다고 한다. 이런 가게에서도 벽보를 붙여서 사람을 뽑는다는 게 좀 의아하긴 했지만 크게 신경 쓰진 않았다. 그날 선배는 친구와 함께 아르바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며칠 후, 나 오늘부터 일하게 됐어. 그래서 말인데 네가 뭐라도 하나 팔아주면 안 될까? 마침 쉬는 날이라 딱히 할 일이 없었던 선배는 길을 더듬어 헌책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가게가 있던 자리에는 가정집이 있었고, 길을 잘못 들었나 싶어서 주변을 이리저리 둘러봤지만 헌책방은 보이지 않았다. 고민 끝에 헌책방이 있던 자리에 있는 그 집을 찾아갔고, 집주인에게 주변에 서점은 없냐고 물어봤더니 역 근처에 있을 거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그 후로도 친구에게서 꾸준히 전화가 오긴 왔다고 한다. 그때마다 선배는 늘 하던 대로 통화를 했고, 연말엔 친구의 연하장도 받았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이후로 얼굴을 보지 못했고, 그러면서 사이가 좀 서먹해져 버렸다. 그러다가 전화를 걸어도 없는 번호라는 안내 음성만 되돌아왔다는 것이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선배는 고등학교 동창회에 나갔다. 오랜만에 옛 친구들도 만날 겸 혹시 그 이후로 멀어진 그 친구를 만날 수 있진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선배는 주저없이 동창회장으로 향했다. 그곳엔 그리웠던 친구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하지만 대충 봐도 사이가 멀어진 그 친구는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선배는 동창회 간사인 친구에게 그 친구는 안 왔냐고 물었다. 그러자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다. 뭐? 야, 걔 저기서 술 마시고 있잖아.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하지만 그가 가리키는 건 완전히 다른 친구였다고 한다.